자, 우리가 이제 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제 이쯤에서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건 식물도 그러면 호흡을 하느냐라는 거죠. 아, 식물도 호흡을 할까?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이번에도 뭘쓸 거냐면, BTB, 여기를 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BTB 용액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어? 지시약이라 그랬죠? 용액의 색은 본래는 초록색이다. 녹색이다라는 거고, 자, 이거를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시험관을 한번 그려보죠. 시험관을 몇개 준비하냐면 5개를 준비할 겁니다. 각각 A, B, C, D, E라고 하고요. 여기에 모두 초록색의 BTB 용액을 다 넣을 겁니다. 중성이니까. 자, 초록색을 넣는다. 이렇게 준비를 해둔 상태에서, 이때는 이제 녹색. 표시 얘는 안 헷갈리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먼저 B 용액에는 뭘 해줄 거냐면, 입김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일단 B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어 준다. 입김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다고 그랬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라고 했고, 산성이었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색깔이 되겠어요? B는 노란색이 되겠지. 그냥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B는 이렇게 노랑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이제 장치를 해둡니다. 이렇게 조건을 다 두고, 자, 하나씩 이제 장치를 해둘 건데, 자, 하나씩 볼게요. 자, A는 그대로 둘 거예요. 자, A는 그대로 둡니다. 자, 그대로 유지. 그리고 C에는 금붕어를 넣어줄 거야, 금붕어. 금붕어를 넣어줘요. 그리고 D와 E에는 각각 이제 물풀을 넣어줄 건데, 보기 편하게 잘 보이라고 파랑으로 해줄게요. 물풀, 검정말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여기는 물풀. 여기도 물풀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플러스로 알루미늄 포일을. 감싸줄 거야. 알루미늄 감싸겠죠, 이렇게. 포일을 감싸줍니다. 자, 이렇게 해두고, 자, 빛에 노출을 시켜줘요. 자, 이 상태로, 자, 빛에 노출을 시킨다. 자, 실제로 이제 광합성이라는지를 보기 위해서 빛에 노출을 시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결과를 보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A, B, C, D, E. 자, 각각의 결과를 보자면, 자, A는 특별히 이제 변화가 없어요. 자, 변화 없음.
그대로 무슨 색이겠어요? 녹색이겠죠. 자, 비는 아까 입김을 불어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대로 노란색. 아, 잊지 말아야 될 건 여기 뚜껑 덮어줘야 되는 거.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자, 뚜껑 덮어내지 마, 안 돼요. 자, 노란색. 왜냐면 아까 입김을 불어 넣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금붕어가 있잖아요. 자, 금붕어의 호흡. 금붕어의 호흡에 의해서 숨을 쉬었으니까 색깔이 또 어떻게 나타나겠다. 자, A, B는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대조를 해주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 여기는 노란색. 노란색이 될 거고. 자, D가 중요한데. 자, D는 여기 물풀이 있죠. 물풀이 광합성을 합니다. 물풀의 광합성에 의해 무슨 색이 나타나겠어요? 푸른색을 띄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게 식물의 호흡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예요, 이. 이가 제일 중요한데, 이의 결과에 따라서. 자, 아까 이는 물풀을 넣어줬어요. 근데 알루미늄 포일을 덮었잖아. 그러면 뭘 못했겠어요? 광합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빛을 이용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 여기는 광합성을 못해. 자, 광합성만 못했다면, 무슨 색깔이어야 돼? 그대로 초록색이어야겠죠. 녹색이어야 되는데, 여기도 무슨 색깔이 되느냐? 노란색이 됩니다. 자, 이를 통해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 광합성 하지 못했는데, 뭐는 했구나. 뭐는 했구나. 호흡은 일어났구나. 호흡은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물풀은 왜 푸른색일까? 왜 푸른색일까? 얘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더 많다? 뭐가 더 많다? 광합성한 양이 호흡량보다 많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광합성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소모하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배출한 이산화탄소보다 생성하는 산소 양이 더 많죠. 더 많은 걸 이제 소모를 한 거죠, 이산화탄소를. 여기 녹아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호흡할 때 쓴 이산화탄소 역시 광합성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푸른색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식물도 그러면 뭘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호흡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흡을 하는데 호흡량은 거의 일정해요. 호흡량은 일정해. 근데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서 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어. 광합성량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에 대한 그래프인데 조금 다르죠. 여기 빛의 세기, 아니 이거 광합성량. 여기는 빛의 색인데 자, 광합성의 양을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인데 자, 이게 뭐냐면 여기 0점이야, 0점. 그럼 광합성량이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마이너스냐? 이 얘기는 뭐보다 광합성량보다 뭐가 더 많을 때 호흡량이 더 많을 때 근데 어떠하면 빛의 세기가 약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느 시간대냐면
이때는 밤 시간대. 밤일 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호흡은 계속 하겠지. 호흡량 일정하니까. 그래서 밤에는 호흡량이 더 많아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킬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은 뭐가 같아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습니다.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요. 자, 보통 이제 이 시간대는 아침이나 저녁 때 해가 그렇게 많이 강하지 않은 시점, 해가 별로 강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광합성에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기체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기 이 지점을 우리는 보상점이라고 불러요. 일종의 그 영화 같은 걸로 치자면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본전치기라고 하죠, 본전치기. 네, 그런 부분이 되고. 자, 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많다. 이때는 주로 이제 낮 시간대, 햇빛이 강한 낮 시간대에 이런 일이 있게 되지. 근데 우리가 거의 실험을 할 때가 이제 햇빛이 비추는 이런 낮 시간대에 좀 실험을 하다 보니 광합성량이 많아서 호흡이 마치 없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식물은 일정하게 호흡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이 호흡을 통해서 뭘 하겠어요? 에너지를 생산하죠. 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영양분을 산소를 통해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 또한 식물도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대이냐에 따라서 광합성에 좀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식물은 결국에 뭘 한다? 호흡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알겠죠? 식물도 숨 쉬어요. 우리처럼 코로 숨 쉬는 건 아니고 뭘로 숨 쉬냐면 기공이라는 걸 통해서 숨을 쉬게 됩니다. 자, 그 부분까지 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